쇼케이스. 첫파타 스튜디오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자체 조명 비주얼 그룹과 함께합니다. 파란 가을 하늘처럼 청량하고 깊은 가을밤처럼 섹시하고 은밀한 매력까지 자신들만의 색깔로 무대를 만드는 퍼포먼스 장인들 더 보이즈의 학년, 영훈, 상현, 케빈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습니다. 둘, 셋. 백스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상현이하고 학년이는 작년 8월에 만났고 네. 우리 케빈, 영훈은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오, 너무 처음인 싶었어요. 것 같지 않았어요. 예. 자, 우리 네 분 보는 라디오 카메라를 보면서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매력적인, 유혹적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휴, 아니에요 하는 학년부터 할까?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 학년입니다. 아이고, 우리 학년 씨는 웃으니까 훨씬 더 예쁘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네. 아, 그래요? 학년이가 웃을 때랑 웃지 않을 때랑 웃지 않을 때 되게 점잖고. 아, 그래요? 예, 제가 아까 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영훈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 영훈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밌게 놀다 갈게요. 야, 카메라를 딱 봤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직 카메라가 안 돌아오니까 딱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 자기 얼굴이 올 예. 때까지. 네. 우리 케빈. 네.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 케빈입니다. 오, 느낌 있어. 브로마이드에 있는 사람 같아. 자, 우리 상현이. 네, 저희가 위스퍼로 이번에 네. 컴백을 하는데 속삭이다라는 예. 뜻이거든요. 속삭이면서 한번 자기소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보이즈 상현입니다. ASMR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나 매력적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누구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네. 아. 그렇죠. 다들 개성 있고 다 그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저희 멤버가 다 한 명 한 명 다 예. 색깔이 그러네. 있습니다. 왜 가끔은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뭐 이런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나래도 다 안 바꿀 것 같아. 네. 다 너무너무 괜찮은 마음에 드는. 또 보니까 네. 머리색도 다 다르네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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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년님 뭐 누구랑 바꾸고 싶어요? 아니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광고 나갈 때 더 보이지 요즘 너무 인기라며 했대요. 학년이가 막 아닙니다. 그때 너무 점잖았는데 이렇게 웃으면 너무 또 애기같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김건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상현이? 네, 소개할 때 비주얼 그룹이라고 해서 보는 라디오 켰는데 진짜 잘생긴 청년들이네요. 아이고야,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비주얼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네. 뭔가 좀 실력이 살짝 가려지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잘생겼으니 할 수 없이 비주얼이군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이하영 씨가 우리 케빈? 네, 영훈이 머리랑 옷이 파란색인데 뒤에 벽 색깔도 같은 파란색이라 그림자 분신술 한 것 같아요. 아, 깔맞춤했네요. 보통 우리 이제 크로마키라 그러나 그런 네. 거 할 때 같은 색깔인데 이제 머리를 막 다른 걸로 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파란색이 너무 잘 어울리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아, 쿨톤인가 그럼? 네. 아, 그쵸.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저도 마음에 들어서 만족하고 그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컬러 있었어요? 그 전에는 원래는 검정색이었다가 되게 여러 가지 컬러를 많이 시도했었어요. 회색도 했었고 또 핑크색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핑크도 잘 어울렸어. 그전 컬러가 생각이 안 날 만큼 이 블루가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선배님한테 인정받았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아. 다음에 어디 머리 컬러 바꾸고 나한테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자, 우리 학년이 네. 네, 우리 덥츠 바로 어제 미국 공연 마치고 바로 한국 왔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예, 이 은지 씨가 그래요. 더 보이즈가 월요일에 미국 LA 공연하러 갔다가 어제 공연하고 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5시쯤 도착했는데 저녁 5시. 근데 오히려 비행기를 장시간
장기간 동안 장시간? 장시간 long time 동안 네. 타가지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래요? 꿀잠 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스케줄 너무 피곤했겠다 했더니 네. 더 보이지 네 분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아유 당연하죠. 저희가 일요일 음악 방송을 하고 바로 네. 이제 LA 가서 공연을 바로 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호텔에서 좀 쉬다가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누구나 바빠. 네. 근데 거기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되게 네. 맛있더라. 대기 시간에 맛있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진짜 왔다 갔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상현 씨가 속삭여준 네. 우리 위스퍼 신곡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자 지난주에 나온 더 보이즈 새 앨범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네. 네. 지난주에. 그야말로 따끈따끈하네. 따끈따끈합니다. 네. 미니 7집 비어웨어 얘기해볼게요. 이번 앨범이 꽤 오랜만에 나오는 거네요. 네. 9개월 만에 컴백. 네. 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일단 저희 더비분들이 예. 함께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그런지 음원 차트에도 좋은 결과로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판매량도 네.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국내 음원 순위부터 음반 판매량은 물론이고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해외 16개국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캐나다. 와. 너무 행복합니다. 와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전해 듣잖아요. 보고. 네.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짜릿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성장... 하지만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쵸, 음악이 그쵸. 나올 때까지는 예, 예, 예.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축하해? 서로 막 때리나? 아니요. 막 좋으면 막 꼬집어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저희가 네. 처음 1위 했을 땐 다 같이 운 적도 있었고 오. 막 그런 식으로 정말 행복함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전혀 예상을 못해요? 어느 정도는 아 근데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진짜 예상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눈물이 나지. 네. 이번 앨범 더 보이즈 멤버들이 전곡 작사에 참여하셨다고요? 네. 작사 되게 쉬운 게 아닌데 여기 있는 네 분 중에 상현 씨 작사에 참여했고 네. 네. 자 수록곡 타임리스 네. 그렇죠? 직접 네. 작사해보니까 어땠어요? 우선 이거는 더비를 저희 팬덤명이 더비인데 더비를 생각하면서 장기간 못 보다 보니까 그 그리움과 또 아쉬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자주 못 만났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작사를 참여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진심된 마음이다 보니까 솔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더 보이즈가 데뷔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코로나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팬들하고 좀 같이 만나고 막 좀 요래 지음에 딱 이렇게 됐으니까 맞아요. 더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더 보이즈의 신곡 Whisper 들어볼 건데 어떤 곡인지 누가 설명할까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케빈. 네, 위스퍼는 짜릿한 속삭임을 들으며 도파민이 쏟아 넘치는 그런 더보이즈의 섹시 청량 위스퍼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도파민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예. 자,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너스 네, 더보이즈의 뮤직비디오까지 감상하실 수 있게 저희 준비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보라 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귀로 온몸으로 느껴주세요. 네. 자, 더보이즈의 위스퍼. 위스퍼. 더보이즈 위스퍼 듣고 오셨습니다. 와 진짜 뮤비가 너무 환상적이네요. 야 감사합니다. 그 더보이즈가 11명이에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와 다 11명 서로 친하죠? 아 네 맞아요. 네. 네. 아니 너무 많아서 서로 막 인사 못하는 멤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네, 가끔 단체 인사할 때 막 한 명 빠지고 인사할 때 있거든요. 예, 그럼 맞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몰라가지고 저희도 항상 상현이 형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상현이 형이 맨날 숫자를 세요. 다 왔어? 다 왔어요? 오늘 아 그러니까 네. 그래야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동할 때도 뭐 차가 한 두세 대? 네. 네. 세 대. 그렇군요. 이 유빈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학년이? 유빈 씨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유빈 씨가
뮤비 너무 예뻐요. 영혼이 완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푸시케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예뻐질게요. 자 영훈이 5872님이 네 5872님이 더보이즈를 색으로 표현하면 파스텔인 것 같앙. 같은 청량 컨셉이어도 항상 다른 느낌 주는 덥즈. 이번 활동 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파스텔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색깔도 머리색도 그렇다 보니까. 네. 자 우리 케빈. 네 김남희 씨님께서 학년 김남희 씨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네. 학년이랑 영훈이 머리색 나란히 보니까 우리나라 국기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네. 사연이. 네 노서영님께서 어머. 딸이 방에서 맨날 부르고 있던 노래가 이 노래였거든요. 어쩐지 너무 좋더라고요. 더보이즈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더보이즈는 오 진짜 인기가 상당하네요. 아, 뭐 여러분들 주시는 그 문자도 그렇고, 네 김혜림 씨가 네. 네 제일 돈 많은 멤버가 한번 읽어볼까요? 학년이. 너 왜? 한현이가 제주도에서 부모님께서 이제 돼지 농장을 하세요. 되게 크게. 갑자기 내 돈 많은 당황했다 진짜. 아무도 안 믿길래. 네. 자 우리 한현이. 네. 네. 자 김혜림 씨가 울 더보이즈 9개월 만에 컴백 너무 축하해. 컴백하니까 너무 좋잖아. 제가 궁금한 건 위스퍼의 포인트 안무인 경우기 댄스 이거 확 이름 확정인가요?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우리 짱보이즈 베일 제스트야. 베일 제스트. 베일 제스트. 베일 제스트가 뭐예요? 사실 이제 예. 제가 말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평소에 이제 제일 베스트라고 원래 말하는데 그걸 베일 제스트. 네, 이제 어떤 순간에 그냥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제일 베스트를 베일 제스트. 그럴 수 있어. 네,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도 팬분들은? 다 같이 사용해 주시고 우리 저희 멤버들도 같이 사용해 주거든요. 베일 제스트네. 네. 베일 제스트. 네. 자주 그럽니다. 뭐 선배님도 베일 제스트입니다. 근데 경운기 댄스 사실 이제 춤 요즘은 그런 춤 이름을 네. 딱 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팬분들이 붙여 주시기도 하고 네. 경운기 댄스 아직... 제가 생각해 볼게요. 네. 네. 덜덜덜덜 어떤 거예요? 비슷한데 경운기 시동을 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렇죠. 네. 돌리는. 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예. 저희의 이제 시그니처 댄스는 속닥속닥 댄스라고 예, 예, 예. 귀에 손을 갖다 대는 댄스가 네. 있어요. 그 부분만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네. 예. 자. 5, 6, 7, 8 Stay. Play, 네, 한 겁니다. 간단해요. 포인트가 여기는. 있거든요. 요 경운기 댄스 구간. 경운기 댄스. 네, 이제 이분이 얘기한. 아마 영훈이 앞에 영훈이 앞서. 이게 손을 계속 이렇게 돌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경운기 댄스예요. 이게 근데 이걸 되게 빨리 돌려요. 그래서 예. 저희 멤버들이 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네. 그것 때문에 경운기 댄스다. 근데 이제 경운기 댄스를 아직 픽스는 안 하고 네. 싶은 모양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 아직 애매하게 계속 정해지지가 네. 않아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경운기 댄스하면 두 손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 한 손만 하잖아. 아 근데 그 경운기가 제가 농촌에 좀 살았어갖고 예. 네. 경운기가 그 약간 그 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시동을 걸려면 이걸 돌려야 돼요. 꽂아갖고 그럼 혜림 씨 말이 맞네. 한 손만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운기 댄스입니다. 혜림 씨가 뭘 아시는 분이네. 뭘 아시네요. 그렇지,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이건 할리라이. 자, 최지우 씨가 네, 청량 섹시하면 더보이즈, 더보이즈 하면 청량 섹시. 이번 컨셉이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번 앨범 포인트 안무 속삭이는 포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 이건 아까 보셨고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네 우리 지우씨가 해달라 하는데 네. 속삭이는 안무 아까 네. 위스퍼 위스퍼 5, 6, 7, 8 네. Stay 네 아니 이렇게 예쁜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는 안 하죠. 네, 아, 안 하죠. 네. 하죠, 왜 안 해요? 저는 가끔 해요. 나는 하는데? 네. 케빈아 한번 해봐라. 그럼 해요? 그럼요. 착한 아들이다. 대부분 쑥스러워서 안 하잖아. 영상 통화를 자주 하는데 항상 예. 끊기 전에 아들 하트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할 때까지 안 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내드립니다. 아니 우리 학년님 왜 안 해요? 네? 학년님 왜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희 엄마도 약간 자,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래 학년아 자라 피곤하다 이래. 약간 엄청 쿨하다가 약간 저희 엄마는 약간 세뱃돈 줄 때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원래 평소에 약간 엄마한테 애교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세뱃돈 줄 때 그때 뽀뽀 한번 해 하고 받아가 그런 스타일이요. 그럼 해야지. 그때는 했죠. 네. 아 청량 섹시 누가 제일 잘 어울려요? 오 청량, 섹시? 청량 섹시 다 청량한데 지금 보면? 맞아요. 네. 아우 한 명 뽑기가 너무 애매한데. 아 지금 네 분을 보면 막 그 보통 수영복 뭐 그 하와이안 셔츠 막 파인애플 꽂혀 있는 막 칵테일 네. 뭐 야자수 다 잘 어울리는 네 명. 아 감사합니다. 예. 다른 멤버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청량하네요. 이 유비 씨가. 네, 저 더보이즈 데뷔 때부터 좋아한 더비인데요. 더보이즈 방송 역사상 부모님 질문과 돈 많은 멤버. 와, 질문이 최파타에서만 듣는 것 같아요. 역시 최화장 선배님 최고. 최고.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은 가장 잘생긴 멤버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왜 안 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하영님이. 각자 멤버마다 셀카 잘 찍는 팁이 있나요? 멤버들 중에서 셀카 서열도 궁금해요. 누가 제일 셀카를 잘 찍는 것 같나요? 요즘은 이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 맞아. 아이돌들은 그렇죠. 요즘은 포토카드라고 해서 셀카 찍은 걸로 또 앨범 안에 카드도 만들죠. 그렇죠. 예. 누가 제일 잘 찍어요? 저는 여기 없는 Q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 맞아, 맞아. Q가 되게 잘 찍더라고요. 근데 이번 포토카드 하나가 앨범에서 나와가지고 봤는데 웬만하면 이제 얼굴 전체에 나오게 찍잖아요. 예, 예. 근데 Q는 되게 귀엽게 위에서 볼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포카가 있었는데 예.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저는 Q로 뽑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건 좀 배워야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Q는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어요. 그쵸, 확실히 그쵸. 찍을 때. 근데 멤버마다 케빈도 그렇고 상현용도 그렇고 학년이도 뭐 못 찍는 멤버는 계속 여전히 못 찍고 잘 찍는 멤버는 이제 점점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못 찍어도 이제 그 사람의 근데 못 찍어도 되네. 워낙 잘생겼고 멤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보이즈의 네 분은 네. 지금 미모 서열 몇 군 정도 돼요? 뭐 1군, 2군, 3군으로 나누면 11분이니까 여기 있는 네 명이 1군이지 않을까 싶어요. 형 멋있다. 상현이가 너무 웃겨. 형 멋있다. 없으니까 지금. 맞아, 맞아. 1군이죠. 네, 1군 하겠습니다. 네. 자, 홍예진님이 네, 더보이즈 9개월 만에 컴백을 축하합니다.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참여도가 높아서인지 더 진심이 느껴지고 좋더라고요. 타이틀곡 위스퍼를 제외하고 멤버들의 각자 최애곡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 소절씩? 네, 학년이부터? 학년이부터? 뭐지? 거쳐가지 love love 끝없이 back to you 예스! 곡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한현씨 무슨 곡이에요? 이 곡은 Code 네. Code라는 곡입니다. C-O-D-E라고 돼있어요. Code 네 Code 예, 예. 저도 영원히요? 네 저도 Code라는 곡을 선택했는데 더비분들한테 들려줄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마주한 순간 눈부신 빛 꽤나 클리셰 같은 Sunrise 오, 오~ 다시 한번 마주한 순간 눈부신 빛 꽤나 클리셰 같은 sunrise 오~ 나이스 저 우리 영훈이 형 영어 발음 늘었어요. 제가 항상 녹음할 때마다 이런 예. 어려운 영어 발음이 있으면 케빈이나 제이콥한테 항상 물어봐요. 네. 케빈 네 이 곡은 무중력이라는 곡인데 산산이 부서진 red ocean 널 이끄는 내 찬하의 motions We levitating 와 뭐 미모가 저리 가라야 신경들이 네 우리 상현이 저는 제가 작사 참여한 타임리스 너에겐 바라는 게 없어 전부 너야 네. 예. 상현이 매력 있어. 맞아요. 네. 상현이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표정도 살짝 버터리해. 아, 버터리.
네, 자, 더 보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도 더 보이즈의 학년, 영훈, 상현, 케빈과 함께할 거거든요. 혹시 뭐 목격했던 목격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궁금한 질문도 좋고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역시 4부도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 테니까 보는 라디오로 빨리 들어오세요. 4부에서 봬요.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Is it me that you see when you're by yourself? Or the sea make why don't you know?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습니다. 자, 더 보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곡 위스퍼로 컴백한 학년, 영훈, 상현, 케빈 함께하고 있어요.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이고 우리 학년이 극하게 브이를 하고 정윤아 씨가 네, 정윤아님이 상현님 목소리 진짜 달달 그 자체야 유유 제 마음속엔 타임리스가 영순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상현 씨는 성격이 어때요 평소? 상현이 형이요? 네. 일단 좀 믿음직스러워요. 네. 그리고 되게 근데 은근 허당끼가 있기도 하면서 예. 멤버도 잘 챙겨주고. 근데 되게 웃상이에요. 네. 맞아요. 되게 항상 좋네. 웃고 다닙니다. 화날 때도 저렇게 웃으면서 화낼 것 같아. 화낼 때는 또 근데 무서워요. 아 그래요? 화낼 때는 또. 근데 완전 눈, 코, 입이 다 웃네. 네. 오, 저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맞아요. 관상적으로. 보기 좋죠. 네. 자, 케빈, 오지희 씨가. 네, 대화할 때 목소리는 소념이 가득한데 노래할 때는 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간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다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거든. 아 그러세요? 생긴 거 봤을 땐 목소리들이 진짜 곱네. 감사합니다. 뭐 뽐내봐요 한 소절. 자, 그래.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you never shine so brightly.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쓰리어스타가 이래? 오, 나는 진짜 많이 들었어도 이런 쓰리어스타는 처음이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제가 라디오에서 언젠간 진짜. 꼭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날이 오네요. 최고 최고 최고. 너무 잘했어. 아이고 바로 또 예, 은지님이. 네, 네, 케빈. 매해 9월 8일마다 더 보이즈 98년생 멤버들끼리 라이브 하잖아요. 네. 올해 8월 9일도 9월 8일도 네, 9월 8일도 기대해도 되나요? 저희가 웬만하면 스케줄이 허락하는 이상 예. 꼭 합니다. 아하. 이번 해도 어떻게든 뭔가라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내일 모레인데 그쵸? 금방이에요. 아, 내일 모레예요? 아니 금방이라고 그렇게 네 그러네요. 더 보이즈 98년생 멤버들이 케빈 아까 주연, Q 뉴. 예, 주연, 뉴 이렇게 네 분이라고. 네. 올해도 뭐 하신다고? 매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아쉽게도 주연이가 스케줄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명 모여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자, 1029님이 우리 학연. 네, 영훈 씨 SBS 드라마 원더우먼에서 이상윤 씨 아역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더 보이즈를 잘 모르다가 드라마에서 영훈 씨 보고 넋을 놓고 봤어요. 아이돌 활동이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연기도 해볼 계획인가요? 1029님이 아니 저는 아쉽게도 이건 못 봤지만 네. 잘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틈틈이 연기해볼 계획도 뭐 시간만 주어진다면 네. 하고 너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안 돼요.
뭐가 또 예정돼 있구나. 아, 네. 아, 알아요. 네. 자, 아, 이 노리 씨가 네. 네, 작년에 더보이즈가 채파타에 나왔을 때 상현 오빠 개인기 오랜만에 보고 터졌습니다. 히히, 요즘은 성대모사나 개인기 개발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자, 뭐 얘기하기보다는 바로 들어야죠. 네. 아니요. 상현이, 아, 제가 그때 펜트하우스 그 이후로 예. 개발한 적이 없고요. 예. 개발해야지. 아, 해야지. 근데 아, 이게 비슷할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문식 선배님. 오! 짧게. 예. 싸가지. 근데 난 이런 게 너무 궁금해. 네. 진짜 윤문식 네. 선생님이 하신 걸 들어본 적은 없죠? 예, 네, 실제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선배님 있으신가요? 나도 없어. 아~ 이게 다 누가 한 걸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느낌은 비슷하네요. 네. 엄기준 씨보다 난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게. 펜트하우스 엄기준 씨 한번 해봐요. 아, 이제 대사가 기억이 그때 한 거. 뭐 대충. 뭐였지? 막 뭐였지? 대사가? 빨래 안 봐, 막 이런 거였잖아. 아니, 내가 채파타에 나왔는데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이 있죠. 그래, 갈고 닦으면 네. 될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예. 저 말고 케빈이 예. 개인기가 아이고야. 살짝 있어요. 아, 우리 케빈이? 한번 들어볼까요? 오, 기대되는데요? 아이고야, 원래 애기 소리 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네.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오, 저희 위스퍼를 자세히 들으시면 네. 뽁 하는 소리가 나와요. 약간 풍선 터뜨리는 효과음.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울 터지는 소리? 네. 풍선? 다시. 근데 제가 이걸 평소에 자주 하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렇답니다. 이 뽁은 우리 황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요. 어쩌면 안 된다. 개인기구나. 케빈, 영훈이. 황현이 형 물방울 소리 잘 내요. 둘 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0814님이 네, 아, 오늘 너무너무 청량하고 달콤합니다. 멤버들이 달콤한 목소리로 잘 자요 굿나잇 멘트 속삭이면서 한 번씩 해줄 수 있나요? 녹음해놨다가 자기 전에 매일 들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분씩 예 녹음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잘 자요 뭐 굿나잇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누구부터 할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오케이. 잘 자요 굿나잇. 조용. 오늘도 수고했어요. Have a 다시 할게. 자, Have it? 오늘도 수고했어요. Sweet dreams. 어머, 잠깐만 다시 해야 돼. 내 목소리가 들어갔어. 아, 어머, 다시. Sweet dreams. 오케이, 영훈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잘 자. 잠깐만 좀 무서워 다시. 맞아요. 약간 공포가 되고. 잠깐만. 자, 쉽지 다시. 않네요. 잘 자요. 굿나잇. 아, 너무 저 선생님한테 하는 것 같은데. 아, 다시 할게요. 그럼 다시 귀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더비 분들한테 말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네. 더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어. 빵당빵당. 오케이. 자, 우리 황현이 부담스러워. 아, 예. 네. 저는 이제 가족끼리 자기 전에 하는 그 인사가 있어요. 굿나잇 드림. 끝이에요. 가족끼리 그렇게 해? 귀엽다. 굿나잇 드림에서 이국적이네. 예. 자, 5432님이 대낮에 이렇게 잘하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없는데 사무실인데 졸음이 와요 하셨는데 아이고. 오늘 네 번 요거 싹 녹음해서 잘 때 들으면 기분 좋겠네요. 예. 자, 8827님이 한경이. 네, 학년이는 영화도 찍었잖아요. 사실 제가 공포 영화를 너무 무서워해서 아직 학년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멤버들 중에 저처럼 무서워서 못 봤다거나 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멤버들 영화 취향도 궁금해요. 아, 우리 학년 씨가 영화 배우예요. 서울 괴담. 네. 네. 개봉했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나 이거 알아. 10개의 괴담을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한 공포 영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서 어떤 역할 하셨어요? 저는 여기 마지막 방탈출 편의 주인공으로 나와서요.
네. 흔들지 마. 오. 네. 네.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다 봤겠네요. 네, 저희 다 봤어요. 다 같이 영화관에서 봤어요. 정말. 네. 네, 여기서 이제 멤버들 저 뭐 못 보는 분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이콥이라는 멤버가 있거든요. 오. 네, 제이콥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도 학년이가 나오니까 억지로 봤어요. 정말 보기 그러니까 무서운 걸 못 보는 친구인데 저는 좀 일부러 보는 거 싫거든요. 근데 뭐 누가 나오면 이제 친구가 나오면 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네, 많이 무서웠어요. 와, 또 무서운 영화는 또 무서워야 제맛이지. 맞아요. 그치. 네. 자, 그러면 우리 멤버들 영화 취향 궁금해요. 우리 잘생긴 상현이. 저는 저는 약간 마블 이런 영화 영웅이 있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의롭게 싸우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생각이 많아지는 약간 사이클로지컬 스릴러. 스릴러 스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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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릴러 방금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냥 스릴러야. 나는 저는 저는 일단 공포랑 그리고 마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맨틱은 없네 우리 학년이. 저는 장르 잘 안 타는데 저는 액션 좋아해요. 액션. 아 근데 로맨틱은 당연히 근데 좋아합니다. 네. 그치 그치.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난 못 보겠어. 케빈은 왜 못 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못 보겠습니다. 막 간지러? 막 이상해. 오글거려? 오글거려. 잠들더라고요. 아. 네. 아~ 그렇구나. 뭐 액션이 안 나오니까. 네. 스릴러가 아니니까. 자 오지연님은요? 네, 해외 공연도 많이 가는 더보이즈. 아무래도 해외 가면 영어를 잘하는 케빈이나 제이콥 옆에 붙어있게 되지 않나요? 케빈이 생각할 때 케빈과 제이콥 제외한 멤버 중 그래도 영어를 가장 잘한다 싶은 멤버는 누구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아이돌 그룹들은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녀서 이제 제2외국어가 거의 뭐 이렇게 이제는 뭐 진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뭐 빨리빨리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케빈이 볼 때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와우. 일단 가장 잘하는 멤버는 주연이라는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합에서는 학년이 적극적으로 학년이요. 적극적이고 원하는 게 많은가 보다.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오더 할 때도 뭐 아 근데 오더 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아 똑같이 그냥 케빈 시켜요? 호텔 들어가면 제이콥 형이랑 제가 다 룸서비스 시키게 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 방은 우리가 내가 시켜.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아 그래. 룸서비스가 좀 생각보다 어렵잖아. 사람을 안 보고 전화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운진 씨가 네 우리 영훈이는 눈물도 많은 멤버로도 유명하잖아요. 공연 중에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숲속 요정인 줄 알았어요. 영훈이 최근에 또 눈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영훈이 본인도 스스로 눈물 많은 거 인정하나요? 아 잘 울어요. 잘 운다기보다 제가 눈물이 막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울컥. 네 이제 팬분들 콘서트에서 사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제 팬분들을 보고 팬분들이 이번에 제가 8월 7일에 저희가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8월 8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깜짝 이벤트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건 감동스러우니까 감격적이니까. 근데 그걸 듣자마자 바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니까. 그럴 때 속으로 덤덤해도 참 그런 맞아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막 속으로는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남자야 막 이래서 덤덤한데 그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전 진짜 터져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98 이사님이 덥즈는 너튜브 들어가면 어떤 영상을 가장 많이 봐요? 여행 브이로그, 먹방, 캠핑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요. 뭘 많이 봐요, 주로? 순서대로 제 학년. 저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오. 저는 게임 그런 거나 아니면은 게임이나 먹방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먹방. 네. 저는 음악에 대한 뭐 해석이나 뭐 샘플링 그런 거에 대한 컴필레이션 그런 걸 많이 봐요. 네. 저는 그 뜨는 영상을 주로 많이 봐요. 인기 동영상. 근데 뭐 음악이나 아니면 뉴스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실험하는 거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딱
골고루 다 잘 보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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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또 계속 또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니까. 네, 알고 있죠. 맞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상현 씨가 작사에 참여한 이번 더 보이즈 앨범 수록곡 Timeless 듣고 올게요. Timeless. 쿵쿵 심장이 떨어져 낯선 기분인 걸 멈춰버린 우리의 초침 속에. 자, 더 보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씨가 학년 오빠 저랑 결혼해요. 4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성인 되거든요. 어머. 4개월. 어머. 아, 우리 수현이. 네. 귀엽다. 3350님이 타임리스 노래 정말 좋네요. 듣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밖에 보니 하늘이 조금 흐린데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신 것처럼 상큼해졌어요. 예. 아침에 하늘이 맑았는데 지금 살짝 흐려졌어요. 성북동은. 네. 네. 오지희 씨가 네, 더보이즈 최근까지 해외 투어에서 콘서트까지 계속 바빴는데 이번 위스퍼 활동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파이팅! 사랑해. 아, 이게 정말 아유, 중요하네요. 끝까지 네, 좀 활동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2308님이 네, 최근에 컴백도 하고 그래서 더브이들이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만날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최즈미야. 맞아요. 서로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더보이즈 함께했는데 우리 최파타의 처음 온 케빈 영훈이 어땠어요?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예. 재밌게 놀고 갑니다. 우리 케빈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파란 불륜소년 영훈이 사실 네.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선배님 본다고 해서 선배님이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진짜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우리 뭐 학년이 상현이 다 네. 어제 미국에서 오자마자 네. 이렇게 네. 오늘 네. 와주셔가지고 피곤한데도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더 보이즈 네 분이 스튜디오 딱 들어오니까 여기가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 감사합니다. 이게 더 보이즈의 매력인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더 보이즈의 신곡 위스퍼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끝곡으로 아까 더 보이즈의 우리 케빈의 네, 원어 발음으로 코드. 그러면서 네 분하고 인사할게요. 앞으로 자주 자주 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에러, 에러, 에러.